25살의 직장인 차 씨는 전화하기 전에 미리 말할 내용을 적으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데요.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는 전화 대신 메신저를 주로 이용합니다. 차 씨처럼 전화를 피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른바 콜포비아가 늘고 있습니다. 콜포비아는 전화와 공포증의 합성어인데요. 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세대에게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택시를 부르거나 음식 배달은 물론 쇼핑까지 대화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지시나 동료와 대화를 할 때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신저에 익숙해지고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 콜포비아가 생겨난 겁니다.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힘들어하는데요. 문자나 메신저는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낼 수 있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싫으면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말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바로 반응을 해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콜포비아가 많아지자 전화 잘하는 법, 전화를 겁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사람들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 대신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